아, 죄송합니다. 다시 왔어요, 다시 왔어요. 잘못 들었어. 내 걸로 틀지 말라 그랬는데. 각도가. 방금 잘못 들었어, 잘못. 다른 걸로 들었어. 어김없이 그냥 튼 거예요, 그냥. 요 며칠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가지고 그냥 저 너무 뭔가 안 했나 싶어서. 여기 제가 운동하는 곳인데 여기는 근데 저 오늘 일요일이긴 일요일 맞죠? 아무튼 오늘 일요일이긴 해도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쓰는 공간이라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바로 끌 거야. 그냥 아는 거야, 그냥.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. 머리 길어? 나 이거 심지어 저 언제야? 저기 한 며칠 전이지? 아무튼 며칠 전에 자른 거예요. 며칠 전에. 회 원장님이 자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르라 그랬어. 그냥 자른 거야 이게. 면도를 안 해서 가까이 못 가겠다. 뭐하지? 이 시간대 누군가 분명히 오긴 할 텐데 누군가 들어오기 전까지 얘기 좀 합시다. 아무거나 재밌는 얘기 있으신 분. 나도 이거 다시 좀 이따 가야 돼서 어차피. 모형신 오늘 그 저거 뭐야? 드빌컬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거래 제한이 풀리는 날이에요, 일요일이. 그래가지고 선물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.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캐럿분들 선물 주는 거다 받고 그거 맞춰서 다 보답 다 드리고 싶어. 근데 와 쉽지 않더라고. 알칸도 없지, 거래 제한도 금방 꽉 차지. 저거 선물 주는 리베티도 없지. 우리가 저 현실에서는 선물 안 받으니까 좀 게임에서라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최대한 다 진짜 오는 거다 받고 다 보답 드리고 싶은데 와 쉽지 않더라고. 다들 나보다 다 고수가 돼가지고 이제 나도 그냥 생각나면 들어가서 돌보고 나오고 그러는데, 그렇지 않아요?
최다 드빌클 얘기야. 다 전문가가 다 돼가지고 무슨 쓰는 용어들이 이제는 뭐 날고 기어 나보다. 머리 안 불편해요. 머리 생각보다 안 불편하더라고. 나도 지금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좀 계속 긴 머리를 좀 오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커트를 자주 안 해도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. 근데 제가 머리에 또 신경을 잘안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걸 잘해서 이게 좀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돼? 커트를 안 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. 머리 짧을 때는 막 옆뒤 지저분해지는 거 정리 막 2주, 일주일, 2주일마다 계속 커트 해줬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거 다니면 되니까 편하더라고. 감기 기운이 아니고 감기가 조금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어제 지금은 저거 기관지가 안 좋아서 요즘 또 나이가 드니까 좀 웃긴 말이지만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드니까 기관지가 많이 말썽을 피우더라고. 그게 되더라고요. 나도 어릴 때는 몰랐어.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돼. 나 지금 내가 봐도 지금 머리가 좀 짧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? 나 머리 좀 짧아졌어. 그렇지 않아? 인생 2회차 같아.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애 늙은이 같다고. 썩 좋은 것 같진 않아, 솔직히.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. 그렇게 장점은 아니야, 그게. 멈춘 줄 알았어요. 걱정하지 마, 멈췄어. 끝나면 뭐 먹지? 글쎄, 생각 안 했는데 아무거나 먹지 뭐. 이게 각도가 앞으로 이게 약간 이게 숙여서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머리가 뒤에 꽂아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네. 어떻게 뭐 이게 어떻게 뭐가 안 되네 잘. 그냥 이렇게 볼게요. 막 그닥 불편하진 않아요. 갑작스럽게 오늘 확 여유가 있네. 이리저리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럴 때또 라이브 켜야지. 심지어 내가 또 평소에 사진 찍는 게또 어려워요. 이게 습관 들이기가 좀. 연예인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래가지고
진짜 이렇게 라이브를 켜도 항상 내방 아니면 켜도 여기서 키게 될 줄이야. 그리고 사진도 맨날 여기서 찍고 생각날 때니까 여기서 찍고 방에서 찍고 쉽지 않아. 내일부터 비 온다고? 아, 진짜? 아. 별로네. 가끔 가다 좋긴 한데. 가끔만 좋아. 감기 안 걸렸다고. 지금 감기 아니야. 걸렸다가 나았어. 뿅. 뿅. 후광, 뿅. 아, 뭐 괜찮다고 진짜. 누가 평상시에 말할 때 깨꼬리처럼 말합니까? 그냥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.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 나와요, 원래. 사람이 그래. 호들갑 떨지 마. 안 돼. 전 건강합니다. 여러분들 걱정하세요. 자신의 몸을 지키세요. 아저씨 목소리 같아? 아저씨지.
아저씨 다 됐지. 어떡해. 어떡해. 아, 정말. 1700알 받았대. 그게 드빌콜 안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. 너무 전문가들이 다 됐어. 어떻게 무서워 뭐 하나 추천하기가. 나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. 진짜 대단해. 어떻게 참 캐릭터 재능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, 진짜로. 유능한을 만났대. 축하드려요. 유능이 제그 특별 오라 중에, 그 특별 성격 중에 제일 만들기 쉽잖아. 쉽다기보다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? 안전하잖아. 확률이 아니니까. 다른 것도 확률이 더 많아. 완벽이랑 몰입이랑 뭐 이런 거. 그러면 노력한 대비 저기 좀 허탈하잖아. 그다음 유능한이 제일 그냥 안전하고 깔끔하니까 나도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별로 뭐야 품이 있는 그게 제일 그거더라. 제일 상위 그거더라.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. 제일 가치가 높은 성격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렵더라고. 캐럿들이 선물 주는 거몇개 있는 거 받은 거 있긴 한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. 해봐야지. 어려워. 별것도 아닌 그 키우기 게임을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대. 그치. 나 지금 대표 그걸로 해놓은 것도 순수한 그거잖아. 뭐야? 이름 까먹었어. 아무튼 그 순수한 그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우씨 이거 해야지. 그것도 받은 거거든. 어 누구 온다. 나끌 거야. 빠이.